민방위 훈련이 오늘 6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재난 대비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또 불편하다는 불만도 적질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특히 대피소 상태가 어떤지 중점적으로 점검해봤습니다. 김민중 기자입니다.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신호등이 전멸등으로 바뀌자 경찰이 차량 운행을 막고 비상차로를 확보합니다. 길을 가던 시민은 지하철역으로 대피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쇼핑몰. 직원 안내에 따라 수십 명이 서둘러 밖으로 이동합니다. 재난 대비 상황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런 동선을 알 수 있어서. 반면 훈련이 너무 형식적이고 실제 상황에선 도움되지 않을 거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회성 보여주기식 말고 하시려면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시 대피하는데 어려움은 없을지 대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서교동에서 안전 디딤돌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피소는 합정역 하나뿐입니다. 근처 길가에서 합정역 대피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재봤습니다. 대피소는 성인 평균 보행 속도로 5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배치돼야 하는데 5분 안에 도착하긴 무리일 뿐더러 좁은 입구에 사람이 많이 몰릴 걸 고려하면 시간이 더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대피소 내 1인당 면적도 너무 좁습니다. 이런 대피 공간에서 한 명에게 할당된 면적은 0.82제곱미터 정도입니다. 바닥에 보시는 이 바닥판 한 두 칸 정도의 넓인데 보시면 한 명이 앉으면 꽉 차고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1.94제곱미터부터 3.3제곱미터 정도 확보하는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턱없이 좁습니다. 대피소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찾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된 공용주차장 입구입니다. 보시면 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왕 국민이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면 대피소 기준도 제대로 따져보고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훈련에 내실을 더하란 지적이 나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